냄새야. 아, 욕해도 되나요? 냄새가 무슨? 자, 일단 걸러볼게요. 걸른 거. 야이씨. 아우씨. 물포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포입니다. 어느새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가 2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브라인 시림프에 관련된 영상이라서 루티노 모스크 블랙 브라인 샤워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실험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브라인 시림프 한 달 동안 끓이면 어떻게 될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라인 시림프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끓이시잖아요. 하루 정도 끓이시는 게 가장 이제 난황 소비도 덜 되고 좋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우측에 있는 거는 지금 하루 정도 끓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놀랍게도 한 달간 끓인 브라인 시림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딱 색깔만 해도 좀 비교가 되나요? 우측에 있는 하루 끓인 브라인 시림프는 약간 지금 농도가 짙고 새까매 보여요. 근데 왼쪽에 있는 한 달간 끓인 브라인 시림프는 뭔가 잘 섞여 있지 않고 건더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동안 순수하게 끓였고 근데 물이 계속해서 증발해가지고 절반 가까이가 물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계속 물만 보충해주면서 한 달간 끓인 겁니다. 아마도 브라인이 부화가 됐다가 다 죽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달간 끓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확인하기 전에 냄새가 너무 나요. 와, 진짜 썩은 내가 나요. 뭐랄까, 예전에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들 똥 모아놓으면 이런 냄새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확실히 사람 똥 냄새는 아니고, 아, 이거 개똥 냄새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하루 동안 끓인 브라인 시림프는 바로 이제 치어들한테 그대로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한 달간 끓인 브라인 시림프는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지금 출연한 HB 화이트 구피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루 지난 브라인을 걸러보겠습니다. 다섯봉으로 요렇게 저어가지고 걸러볼게요. 이게 좀 상당히 번잡스러운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걸르고, 얘네들은 치어랑 구피들한테 줘볼 거예요. 치어랑 구피들한테. 괜히 이거 또 실험해보겠다고 집에 냅둬가지고 와이프한테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냄새 나는 거 빨리 치우라고. 그래도 한 달 동안 이 냄새 참아준 와이프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브라인을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걸렀어요. 브라인은. 브라인 샤워를 한번 시켜서 볼게요. 샥, 슝. 아주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짜리는 이렇게 무난하게 아이들을 맛있게 먹였고요. 그 다음, 과연 한 달 끓인 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냄새야. 아, 욕해도 되나요? 냄새가 무슨. 자, 일단 걸러볼게요. 걸른 거. 아, 무슨 똥통이에요. 아, 브라인 한 달 동안 끓여보신 분 계신가요? 절대 끓이지 마세요. 아, 갑자기 화가 나는 냄새인데요. 아, 영상 찍다가 진짜. 아, 이거 걸러볼게요 일단. 아,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걸러보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냄새가, 야이씨, 아우씨, 뭐 실험을 하겠다고, 대도 않는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냄새가 그냥 아우 빡칩니다 진짜. 과연 브라인 시림프는 살아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다 걸렀어요. 걸렀는데 과연 브라인들이 이게 사체가 남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근데 좀
이 깨끗한 통에 걸러가지고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아, 걸르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뭔가 사체 같은 건더기들이, 저 자석봉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건더기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를 볼게요. 건더기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다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물속에서 브라인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약간 물벼룩처럼. 근데 이건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한번 가만히 냅두고 가라앉는지랑 한번 볼게요. 한 30분 동안 냅뒀는데 정말 브라인 실림프들은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시몬키의 수명을 봤을 때는 두 달에서 네 달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한 달간 끓이기만 하면은 애들이 다 녹아 없어지던가 사체가 그냥 가라앉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별로 소득이 없는 실험이었죠. 그냥 저 혼자 똥냄새 맡으면서 뻘짓했네요.